네. 근데 오더를 받아서 이렇게 두 유닛을 같이 공격시킬 수도 있잖아요. 리더가 있으니까. 네, 리더가 뭐 이 범위 안에서는 다 명령을 똑같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리더한테 명령을 내렸을 때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뭐 이렇게 세 개도 줄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얘가 공격하고 얘가 공격하고 얘가 공격하고 세 번 공격할 수 있어요. 예. 따로따로 또는 이제 협력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주 공격자를 하나 선택하고요. 네. 나머지들은 플러스 1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공격력이. 그래서 한 번에 공격을 할 수 있죠. 협공을. 네. 근데 지금... 그냥 얘네들은 플러스 1밖에 안 돼요. 무기가 만약에 있었다 그래도 우리들도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주 공격자가 얘다. 주 공격자라는 거는 자기가 지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 중에서 다 얘를 공격하겠다라고 했을 때 난 두 번에 나눠서 얘와 얘를 한번 공격하고 얘와 얘를 한번 공격하겠다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고. 네. 한 번에 다 하고 싶다라면 네, 그러면 이제 1, 이거 5잖아요. 네. 근데 얘를 주로 주 공격자로 하겠죠. 왜냐면 플러스 2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7로 주 공격자를 하는 게 좋겠죠. 네. 7, 8, 9, 10. 10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공격자는 원래 화력을 이용하고 네. 나머지 애들은 1을 더해준 1씩 네. 개수대로 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 2 차이로 공격력이 막 성공하냐 실패하냐 하기 때문에 협력 공격 1이라도 되게 합쳐놓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번 공격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두 번에 나눠서 한 번 뒤집고 아예 제거시키는 게 좋은 게 뒤집어진 건 회복될 확률이 좀 높아져요. 높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할 수 있다면 두 번 공격을 입혀서 아예 제거시키는 게 더 좋죠.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제대로 한 번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다음에 라우트 명령을 또 내려서 얘를 후퇴시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거시켜 볼 수도 있고. 그건 전략이죠.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그 협력 사격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주 사격자와 다 인접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명령을 받았어도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협력 사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만 얘는 공격을 할 수 없고 따로 이렇게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투를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뭐 그냥 뒤집어져도 되는데 얘가 이렇게 제거가 돼요. 죽게 되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얘 죽은 애는 그 해당 캐주얼티 트랙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이게 쌓이면 이제 서렌더 조건이 되면 끊지게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죽음으로 인해서 공격자는 승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승점을 받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왜냐면 네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군대는 2점을 받아요. 제거했을 때 상대방 군대를 제거하면 내가 2점 받고 상대방인데 이제 요 네 개짜리 4개짜리를 제거하면 2점 받고요. 두 개짜리 아까 있었잖아요. 팀. 팀은 1점을 받아요. 1점. 그리고 리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점을 받는데 1점 플러스 요 커맨드 수치만큼 받아요. 얘는 2점짜리고 얘는 3점짜리죠. 그러니까 그 능력 좋은 리더를 죽이면 더 네, 이런 애는 3점을 많이 받는다. 1 플러스 리더 이 커맨드 수치 이런 식으로 승점을 받게 돼. 승점이 즉시 가요. 이런 식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얘가 이제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라우트의 명령을 받아서 후퇴돼서 제거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승점을 받게 돼요. 얘는 2점을 상대편이 받는 거고요. 뭐 리더도 마찬가지로 뭐 3점 받게 되겠죠. 제거되면.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특별히 엑시팅할 때 더블 점수를 받기 때문에 얘는 이제 4점을 받게 되고 얘는 뭐 6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엑시팅에 대한. 또 내가 나의 의도로 상대편 진영으로 이렇게 탈출을 했다. 네. 그럼 내가 승점을 또 받죠. 그래서 얘는 엑시팅했기 때문에 원래는 2점이지만 4점을 받게 돼요. 더블. 승점을 받는 이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 엑시팅은 이 상대편 인형이나 내 지역으로만 하는 거지 옆으로는 못 나가요. 옆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하게 하기 위해서 허시픽에는 여기 수칙 다 있어요. 못 나간다, 나간다 그런 표시가 있고요. 허시픽은 좀 틀린 게 어디로 나가냐에 따라 승점이 다 틀려요. 여기는 1점, 여기 2점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허시픽은 약간 룰이 좀 틀리죠. 네, 이거는 이제 사격에 대한 그 전투의 설명이었고요. 파이어가 아니고 어드밴스로 백병전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설명드릴게요. 어드밴스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인접했을 때 어드밴스를 했을 때 백병전이 일어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약간, 어드밴스 네. 오더를 내려서 네. 어드밴스 오더를 이제 얘한테 내렸다고 했을 경우에 한 칸 가는 거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다 오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얘만 갈 수도 이렇게 있고요. 네. 아니 다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아.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제 백병전이 일어나요. 네. 이 시점에 MBC 카드 같은 거를 상대편이 쓸 수도 있어요. MBC. 나도 쓸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장을 쓸 수도 있어요. MBC 하나당 상대편의 유닛을 뒤집을 수가 있죠. 이 멜레이라는 게 밀리. 그게 이제 백병전을 네, 어드밴스를 밀리 어택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밀리어택이 일어나면은 이런 카드들을 쓸 수 있는 걸 쓰고요. 이제 이런 걸 주로 많이 갖고 공격자가 주로 이제 어드밴스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MBC를 주로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낼 가능성이 높죠. 또 여러 장의 MBC를 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로 그 포스처가 방어자인 경우는 핸드 제한이 4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많이 채우고 갖고 있을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방어 핸드 제한이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것도 갖고 있고 항상 또 이제 백병전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이제 군림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요 공격력이 합을 다 더해요. 네. 이게 공격력이에요. 반대로 방어자도 공격력이 합을 다 더해요. 이게 방어력이에요. 저 웨폰도 더하는 건가요? 웨폰도 더해요. 아. 뿐만 아니라 요 박스화된 공격력은 백병전 때 플러스 1을 줘요. 아.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오드넌스라고 해가지고 병기는 백병전에 사용할 수 없고요. 아. 이런 건 사용 이건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4지만 5예요. 아. 그 리더가 있기 때문에 7이죠. 아. 네. 그런 식으로 더하는 거예요. 어. 얘는 뭐 6이랑 7이네 얘도. 네. 얘는 얘 하나가 7인데 더해서 주사위를 또 하나 굴려요. 네. 그걸 합한 것을 비교해서 낮은 사람은 다 제거돼요. 그게 끝이에요 전투가. 똑같다. 둘 다 죽어요. 둘 다 불살. 일반 전투에서는 이제 주 공격자 하나 정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1씩 개수대로 플러스 1만 했는데 네. 이 백병전에서는 화력을 몽땅 다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몽땅 다 더해가지고 군림한 거를 더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제거하죠. 지면 뭐 뒤집고 이러는 거 없이 그냥 네. 얄짤 없이 다 그냥 제거. 다 전멸. 전멸. 뭐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제거가 됐죠. 네. 이렇게 제거가 되면 얘가 이제 이길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수대가 이겼어요. 그럼 제가 됐는데 스택이 오버가 된 거야. 아 그러네. 이렇게 네. 되면은 오버 스택 된 거를 제거해야 돼요. 아, 여기에 사람 모양 일곱 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두 명이 오버해. 아홉 개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거됐을 때 아까 말했던 요 트룹 퀄리티를 잊게 써요. 트룹 퀄리티 잊게 쓰는데 그래서 지금 얘를 그러면 분대를 분리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난 라인으로 분리하겠다. 그러면 라인이면 라인 두 개가 나오거든요, 얘가. 멀쩡할 땐 멀쩡한 분대는 멀쩡한 라인 두 개가 나오고요. 네. 데미지 받은 분대는 데미지 받는 라인 두 개가 나와요. 아. 그런 다음에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스택 제한을 맞출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백병전을 밀리 어택을 이제 이기려고 많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겼을 경우에 제거도 된다는 점을 이제 기억해야 되죠.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이게 오버스틱에 대한 제약이 되게 엄격한 반면 퍼시픽 쪽으로 가면은 오버스틱이 됐을 때 제거가 안 되고 이 카바를 떨어뜨리는 효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퍼시픽 쪽에는 오버스틱을 최대한 활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커버만 좀 떨어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백병전을 더 많이 쓰라고 이렇게 이제 네. 유도하는 그런 룰이겠구만요. 그렇죠. 퍼시픽은 또 백병전 룰이 되게 재밌는 게 백병이 이렇게 어드밴스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즉시 백병전을 하질 않아요. 여기에 이제 밀리 어택 막 밀리 컴뱃 마커를 놓고 항상 그 일본 플레이어의 턴의 시작 때만 모든 밀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도 그 전에 일본군은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어요. 밀리 어택을 피해서. 네.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좀 다른 룰이 있는 거죠. 퍼시픽이. 네, 퍼시픽. 여기 이건 아니고. 네. 일본 플레이어에 시작된가, 미군 플레이어였던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시작되지가 않아요. 네. 그 시작 밀리 어택만 처리하는 그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막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밀리 어택의 룰은 간단합니다. 되게 그리고 되게 중요하죠. 이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내 것도 다 제거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돼서 내가 여기 점령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컨트롤 이렇게 막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 무기들은 네. 얘네들은 혼자 따로는 못 움직이고 네, 못 움직여 있죠. 누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갖고 있는 거고. 네. 거고. 무기에 대한 재밌는 룰이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그 무기도 막 주고받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무기에 대한 뭐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유닛이 이걸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이제 여기 있는 병사들 중에 뭐 한두 명이 이걸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데미지를 입잖아요. 예. 데미지를 입은 분대는 나 뭐 팀이나 마찬가지 유닛은 무기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멀쩡한 유닛한테 이렇게 줘야 돼요. 예. 근데 같은 칸에 있을 경우에 그냥 이렇게 주면 돼요. 예. 그럼 이제부터 얘가 갖고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특히 이제 리더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리더가 갖고 있는 무기는 리더십 보너스를 받지 못해요. 오. 그런 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동을 통해서 1, 2, 3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동력을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동력을 써서 얘가 이동력이 4잖아요. 예. 근데 얘는 여기 부서져가지고 뭐 갖고 있기도 의미도 없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1, 1 2, 아, 3, 4 이렇게 무기를 갖는 네, 거를 네. 이동력 하나를 소모해라. 네, 아, 그렇게 할 수 있죠. 요 룰도 퍼시픽은 좀 틀린데 하여튼 유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에 놓고 갈 수는 없나요? 바닥에 놓으면 버려져요. 제거돼요. 네, 유닛 그 일로 가요. 웨퍼는 혼자 있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네, 네. 버릴 수도 없죠. 이렇게 만약 이렇게 됐다. 네. 아무도 없다. 네. 제거돼요 이거는. 네. 버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 하나? 제가 그래도 갖고 있는 걸로 되는 거죠. 아니다. 제거는 안 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맞다. 이렇게 제거는 안 되는데 이렇게 갖고 있고 사용은 할 수 없고 없다 없죠. 갖고는 네, 있대. 갖고는 이제 사용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네. 리커버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네, 원상 복구되면 다시 사용하고. 네,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 칸을 가리고 이게 여기는 이제 시뮬테니어스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첫 번째 동시에 그냥 하라는 하는 거죠. 셋업을 네, 셋업 그냥 하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얼라이즈가 먼저 하고요. 퍼스트 제가 엑시스잖아요. 네. 엑시스 그걸 보고 이제 하라는 소리죠. 네. 시나리오마다 또 네. 누가 세팅을 네. 먼저 하느냐도 다 그치 상대방이 한 걸 보고서 내가 네.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세심한 세심한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네.